체형을 따져, 체형을. 체형을 따지는데, 체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 몸이야, 내 몸. 그래서 뭐냐면, 저 이 체라는 것은 주로 비겁과 뭐가 되는 거야? 인성이야, 인성. 용이라는 것은 내가 취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취하는 게 뭐야? 재나 관이다. 재관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뭐가 비겁과 인성과 재관 뭐가 있어요? 식상. 식상인데 이 식상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체가 되고 어떤 때는 용이 된다 이거야. 왜 그러냐면 체라는 것은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이 깨지면 어떻게 돼? 내 몸이 깨지면 죽잖아. 아프든지 병나든지. 그래서 식상이 체가 될 때는 식상이 언제 그럼 체가 되느냐. 그러면 일간이 예를 들어 일간이 왕해. 일간이 왕하면 식상이 깨져도 돼 안 돼? 관계없죠? 괜찮아. 일간이 왕할 때는 식상이 깨져도 괜찮아. 근데 일간이 쇠하다. 일간이 쇠하면 식상이 일단은 어디 의지처가 있어야 되잖아. 내가 몸이 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어디 의지처가 있어야지. 그 의지처가 식상이 될 때는 식상에 기대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일간이 약하면 식상이 기대해서 살아야 돼. 그나마 그 식상이 내 편이 됐죠. 이럴 때는 식상이 용이 저기 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기 체가 아니 체가 되는 거야. 체. 식상이 일간이 약해 가지고 식상의 의지에 살아야 될 때는 식상이 깨지면 어떻게 돼? 내가 죽죠. 식상이 깨지면 내가 죽으니까 안 되잖아. 내가 죽으면 재관이 필요해? 뭐 안 필요해? 재관이 안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 이때 일간이 쇠할 때는 식상이 그래서 주로 언제 될 때? 수명성이 될 때. 식상이 수명성이 되면 이때는 체가 되는 거야. 식상이 깨지면 안 될 때. 요럴 때는 식상이 체가 된다. 일간이 왕할 때는 식상이 깨져도 괜찮죠? 식상이 깨져도 괜찮을 때는 그때는 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식상이 깨지면 안 된다. 내가 죽는다. 그러면 식상이 뭐야? 체가 되는 거야. 체. 체가 됐다는 얘기는 내 몸이 된 거야. 그래서 수명성이면 이게 수명성이 될 때는 체고 수명성이 아닐 때는 용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제 말이 좀 헛나오더라도 개념만 잡으면 돼, 개념. 그렇죠? 아, 식상이 깨지면 안 된다. 내사제 식상이 깨지면 안 된다. 이럴 때는 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식상이 깨져도 관계없다. 그럴 때는 용이 되는 거야, 용. 그렇게. 또 식상이 재가 됐다. 그럴 때는 뭐야, 또? 그 용, 재관은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용이라고 그랬잖아. 뭐 그럴 때도 이제 용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식상이 깨지면 문제가 생길 때 수명성이 됐을 때는 식상을 체로 본다. 이렇게 체용을 구분하는 거는 뭐야? 내 몸이고 내가 취하는 수단이 대상이 되는 게 용이죠. 그렇죠? 내가 취하는 대상이 되는 게 용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이제 보면 된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게 이제 사주를 보면 무조건 체가 용을 제압하는 경우도 있지만 용이 이 체를 제압하는 경우도 있어요. 항상 체가 용을 제압하든 용이 체를 제압하든 관계가 없다. 그러나 이제 체가 약할 때 깨져버리면, 그렇죠?
체가 약할 때 깨져버리면 병이 나든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성을 뭐로 찾아? 수명성은? 수명성을 찾을 때 1번 식상, 2번 인성, 3번 재성, 4번 록. 록을 록 이꼬로 뭐야? 또 일간이죠? 일간이나 록은 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 수명성을 찾을 때 이렇게 찾는 거예요. 식상과 인성과 재성과 록 이걸 가지고 요 수명성은 요거만 관성은 수명성이 될 수가 없어. 겁재도 수명성이 될 수가 없어. 물론 이제 겁재가 깨지면 내 몸이 깨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일부 뭐 상한을 당하지만 어떤 때는 뭐 겁재도 겁재가 연체가 됐을 때 하나의 이제 겁재가 연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금이 있는데 경금이 있다. 이렇게 이거는 하나에 붙어 있으니까 연체죠. 이럴 때는 저 겁재가 상하면 저 내 몸도 상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수명성은 여기서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아. 어떤 사주 동안에 제일 처음에 수명선을 볼 때 식상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렇지. 없으면 다른 거로 가는 거고. 식상이 체도 되고 용도 되잖아요. 그렇지.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거에 관계없이 하여튼 저기 수명성을 볼 때는 되게 재성도 밥그릇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밥그릇이 재성이나 식상은 밥그릇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밥그릇이 엎어지면 그 수명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인성이 재를 취한다. 인성이 재를 취한다는 얘기는 뭐야? 인성이라는 것은 인성이 재를 취한다. 그러는 것은 인성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죠? 조직을 통해서 재를 취하는 거야. 인성이 재를 취한다 그러면 이제 조직을 통해서 재를 취하는 거야. 근데 비겁이 재를 취하는 경우도 있죠. 이 비겁이 재를 취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비겁은 뭐야? 내 몸이죠. 몸을 써서 돈을 버는 거야. 몸을 써서 돈 버는 방법에는 하여튼 일을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 뭐야 다 몸 쓰는 거죠. 자기 몸을 써서. 연예인들 다 뭐야? 연예인들도 자기 몸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힘들게 돈을 번다. 이 그러니까 비겁이 제압수단인 사람은 되게 노동자들이 많아. 그리고 사기꾼, 도둑놈 뭐 이런 놈들이 많아. 몸을 쓰니까. 그렇다고 해서 비겁이 죄를 취한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야. 비겁이 왕한데 예를 들어서 인성을 보면 복기가 있어서 괜찮아. 비겁이 왕해도 인성을 보면 힘들어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비겁에 인성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인성에는 무슨 상이 있다고 그랬어? 기술이지, 기술. 그렇지. 식상이나 그러니까 비겁에 인성이나 식상이 붙어 있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몸을 쓰는 기술 있죠. 기술이 그 사람 몸에 기술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연주나 시주에 비겁이 있는데 거기에 인성이나 식상이 붙어 있으면 손기술, 발기술이 좋은 거죠. 그렇게 보는 거야. 왜? 연주나 시주는 손발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내 몸 밖에 있는 거니까. 내 몸 밖에 있는 것에 기술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손기술, 발기술이 좋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 이런 사주가 있어요. 계묘, 정사, 병호. 이런 사주들은 이게 다 뭐야? 니꼬르니까 뭐야 이거? 다 록이죠, 록. 그렇죠? 왜냐면 정사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어? 이건 겁재로도 보고 록으로도 본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 록이 이렇게 왕한데 뭐가 붙어 있어? 아, 인성이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비겁이, 이것도 비겁이 제압수단이죠. 뭐야, 모카세가 왕하니까. 비겁이 제압수단이지만 인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 육체노동이 아니라 그랬어, 육체노동이. 응? 그러니까 비겁의 인성을 본다든가, 비겁의 그, 저기, 그, 물론 저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저, 비겁이 왕한데 인성이 있으면 복기가 있다 이러는 거야. 복기. 무슨 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응? 비겁이 왕한데 인성이 있으면 복기, 복기. 복기 있다고. 복. 그다음에 이제 식상이 재를 취한다. 그럼 뭐야? 식상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 아이디어나 지식 이런 거라고 그랬죠. 지식으로 뭐를 취하는 거야? 재를 취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이제 선생, 공직자 뭐 이렇게 아예 지식 그런 사람들이지, 그렇지? 지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서 사주에 관이 많아요. 관이 많으면 그 유치는 생각으로 봤을 때 관이 많을 때 피해를 보는 거. 본인이 피해 보는 거요. 그럼 아까 그랬잖아. 관이라는 것은 살이라고 그랬잖아, 살. 그래서 관이 있으면 그 관이 극을 당하는 위치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나 관이라는 건 나를 극하는 놈이잖아. 나 두드려 패는 놈이라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많으면 인성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제극인 당하니까. 여자가 인성이 많으면 관도 남편복이 없어. 그 다음에 자식복도 없어.